있습니다. 아직 사랑한다고요? 아직 지금도 사랑하시네요. 여전히 앞으로도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사랑합니다. 예.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. 어? 전 아직도 제 아내를 보면 떨리고 예,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기분 좋거든요. 아, 그렇게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선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진 생활을 좀 하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거의 프로 수준입니다. 예. 친한 그 포토그래퍼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때가 여걸식스를 출연할 때쯤이에요. 네. 그날이 이제 녹화 날인데 사진가 작가분한테 연락이 와서 병진아 좀 도와줘라. 내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촬영하기가 좀 힘드니까 네가 와서 그럼 대신 해줘라. 네. 대신에 그 작업이 섹시 모바일화보다. 어? 섹시 모바일. 네. 잘 됐네요. 아니 근데요. 근데 난감하죠. 네, 좀 난감한 또, 게 예. 저도 그래도 연예인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꼭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. 이제 알겠습니다. 그러면 녹화가 가기 전까지 형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예.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러브 호텔로 갔어요. 저 혼자 이제 러브 호텔을 올라가서 스위트 룸이 있는 데로 올라갔어요. 불안하다. 예. 그 사진 작가분은 약간 누워있는 상태, 허리가 안 좋으니까 누워있었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카메라를 주더라고요. 그리고 욕실을 열었어요. 이미 세 분이 욕조에 누워 계셨어요. 이미 예, 친해질 겨를도 없이 그분들은 수영복을 갈아입으셨고 연꽃이 떠 있고 조명 그다음에 음악이 켜져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했어요. 카메라로 목소리도 좀 얇게 네. 찍습니다, 네. 찍습니다 이러면서 네, 저인 걸 좀 알리기가 사실은 좀 그랬고 쑥스러우니까 네. 근데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. 언젠가 모르게 갑자기 열심히 하게 되고 그분들에게 포즈를 더 강한 걸 요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. 더 내려주세요. 표정 더 강하게 지어주세요. 자, 저를 잡아먹으세요. 뭐 이런. 네, 그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내뱉게 되는 거예요. 작품. 이거 옷 마음에 안 듭니다. 딴 거 입으세요. 원피스도 안 돼요. 비키니. 뭐 해주세요. 자, 꽃잎 더 띄워. 꽃잎 더 띄워. 진짜 막 그랬어요. 이 옷은 좀 찢읍시다. 최선을 다했네요. 정말 최선을 다하고 땀이 흠뻑 젖었죠. 더우니까. 예, 네, 뭐 셔츠 다 걷어 제끼고 뭐 이렇게 단추 풀고 진짜 열정적으로 찍었어요.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녹화를 하러 가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불이 나게 인사를 하고 뭐 모델들한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죠. 예. 타고 쭉 내려오는데 중간층에 딱 서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문이 탁 열리는데 남녀 커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. 네. 저를 딱 보면서 이병진이다. 그런 거예요. 네. 그때서야 이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. 셔츠가 막 풀러져 있고 땀을 흘리고 있고 온몸은 또 땀에 젖어 있고 어떡해. 이상해. 약간 호흡도 거칠고 엘리베이터고 러브 호텔이라고. 예.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제가 여기 촬영하러 왔고요. 구차해. 아는 분은 위에 있고 지금 예,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상해요. 상황이 아니잖아요. 예. 남자분은 또 미안한 눈으로 날 바라보고 그래갖고. 아. 근데 진짜 이렇게 남자분하고 눈이 딱 이렇게 마주쳤어요. 예. 근데 그 남자분이 표정이요. 따뜻한 표정을 예, 예. 이렇게 제게 주는데 뭐라고 진짜 얘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1층에서 딱 섰어요. 예.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